죽이고 가지 마. 다. 사람 죽이고 가지 마.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려냐 그랬더니 조합집이래네 이게. 예, 그야말로 눈 뜨고 뺏어가는 겁니다. 지난 2009년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한 철거민이 경찰과 충돌해 6명이 사망했던 용산 참사 기억하십니까?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철거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What Issue.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재건축 지구입니다. 동네 길목 곳곳에서 주민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집을 부수려는 조합 측 용역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 생업도 포기하며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시서부터 한 5시까지인지 그렇겠어. 왜 이렇게 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을 지켜야지 되잖아. 우리 소유권을 찾아야지. 동네는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생활 집기들은 쓰레기 더미가 돼 곳곳에 쌓여 있고 악취로 뒤덮인 골목 안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집만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요 뒷집도 뺑뺑 돌다 다 그려놨어. 동네가 뭐 엉망진창이지 뭐.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무서워서 못 산다고 나가고. 그나마 누울 공간이라도 있으면 다행. 집이 폐쇄돼 밤마다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잠들었죠. 깜빡했죠. 매일 밤마다 주무셨어요? 네.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집은 좀 못 들어간다. 철창을 못 들어간다. 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제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겨우 40여 가구. 대부분 이주할 형편이 안 돼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작된 정비사업. 폐허 속 주민들은 오늘도 개발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맞서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직 이곳에는 40여 가구의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사연을 통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마포구에서 70평생 살아온 이종열 씨. 이 씨에게 18평 집은 말 그대로 전 재산입니다. 2층에서 생활하고 아래층은 세를 주며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처음부터 반대했던 개발이 시작됐고 이주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조합에서 이 씨의 18평 집을 평가한 금액은 2억 7,700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자니 추가 분담금으로 3억 원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했고 이제와 현금으로 보상받자니 서울에선 전셋집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 태어났죠.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살고 있는 집을 그냥 해달라. 너희들이 이 지역에서 재건축한다니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는데 내가 그냥 이사가 내가 스스로 이사가도 참 눈물이 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듯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보상, 즉 돈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보상액이 정해지는데 이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매겨지는 것. 두 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시세와도 차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적게는 5년, 많게는 7년, 8년 이상 되거든요. 그때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전 자산 평가라고 하죠. 이때 그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가의 반에 어떤 경우에는 한 40%. 동의율에 대한 이견도 많습니다. 정비 사업 중 재개발의 경우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조합이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을 갖는 것. 사업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도 집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외된 3분의 1을 배려 안 할 수가 없다. 적어도 3분의 2 동의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 동의율을 뭐 법적으로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은 최대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대부분 낙후된 지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살고 있는 사람 대다수가 서민층인 것.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돼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재정 착률은 16%였습니다. 살고 계시던 분들도 찬성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택을 또 팔고 나가셔서 결국은 물갈이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500여 곳. 지난 4년간 강제 집행 건수는 무려 7만 8천여 건에 달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동반돼야 할 겁니다. 집중 취재 왓 이슈입니다.